행사문이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여론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지난 석 달 동안의 각 정당별 여론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지난 1월부터 선거 직전까지의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지지율도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나가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한 곳을 추려봤습니다. 자, 로봇 스크린과 함께 보실 텐데요.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지역구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노은병입니다. 전 순천시장의 대결인데요. 네, 순천입니다. 순천입니다. 또 당적을 바꿔서 20대 총선에 도전한 후보들의 승부수 예측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이만기.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1호였습니다. 최초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로봇 스크린의 활약을 보면서 놀라고 계신데요. 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네, 유승민 후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나경원 후보. 이번에는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이죠.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가 관심인데요. 네, 거물급 신인들도 많지만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이분들 볼까요?